안녕하세요, 시리맨입니다. GIS3와 애플워치 42mm 시리즈 2가 있는데, 이거를 진짜 사용해봤을 때 느낀 점을 좀 평가해보자. S3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원형 디스플레이에 그냥 휠을 넣어놨는데, 이 휠이 상당히 좀 편리하긴 합니다. 이렇게 올려놓고요. 그냥 제가 뭔가 알람을 확인하고 싶을 때는 왼쪽 반시계 방향을 밀고, 뭔가 다음 메뉴 넘어갈 때는 이렇게 그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바로 메뉴가 전환이 되는데, 그리고 뭔가 선택하고 싶을 때는 화면을 터치하면 넘어가는 형태도 있고요. 애플워치 같은 경우도 옆에 휠이 있어서 이걸로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네,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 크게도 했다가 줄였다가 뭐 이런 식으로 가능하고, 처음 메뉴 나타나는 부분도 제가 이런 식으로 돌려서 원하는 메뉴를 이렇게 바로 선택을 하는 형태도 있습니다. 이게 크기가 작으면 이 조작하는 부분 좀 많이 어려운 편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안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안 어렵다는 사람은 안 어렵다고 하고요. 어렵다고 하는 사람은 어려울 수 있는데 저도 이제 보면 좀 신경 써서 이렇게 눌러야 되는 약간 그런 형태로 인터페이스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돌려서 제가 원하는 거를 탁탁 선택하면은 바로 전환되는 형태도 있고요. 이쪽으로. 그리고 이거는 메뉴 들어가 보면은 메뉴에 이렇게 둥근 디스플레이 가장자리 부분을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제가 돌리면은 이 부분에 포인터가 가는데, 그러면서 가운데 이렇게 그 메뉴가 바뀝니다. 네, 글자가 바뀌죠. 그럼 제가 원하는 설정이 오면은 여기로 화면을 가운데로 터치를 하면은 설정을 이렇게 넘어가는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더 직관적이고 좀 빨리 접근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알람 같은 거 확인하거나 할때 이렇게 왼쪽 확 민다거나, 뭐 다음 메뉴 넘어갈 때 다음으로 이렇게 돌린다거나 했을 때 휠을 아무래도 자주 이용을 되는데, 그래서 휠을 쓸 때, 이런 식으로 돌려서 쓸 때, 한 손으로 저는 이렇게 돌리게 되는데, 그때 상당히 좀 편리하더라고요, 확실히. 그 휠을 돌릴 때. 그리고 이휠 돌리는 거는 아직 이전에도 다른 시계 같은 거에서 있었는데, 네, 한번 쓰셨던 분들은 그게 편리해서 자주 쓰셨을 겁니다. 그래서, 예, 그런 부분이 이제 메뉴를 조작하는 부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여러 가지 메뉴를 한눈에 다 보는 거는 근데 그 아무래도 애플워치가 좀더 유리합니다. 네, 그 부분은 애플워치가 한눈에 이렇게 딱다 나오기 때문에 바로 빨리빨리 이렇게 다음 넘어가는 거좀더 접근은 좀더 빠를 수도 있고요. 근데 이거는 이런 식으로 돌려서 필요한 부분은 접근해 가야 되기 때문에 좀더 느릴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빨리빨리 돌리면은 뭐 가능은 할수 있을 것 같긴 하고요. 이것도 뒤쪽 부분에는 다둘다 센서가 있고요. 그리고 둘다 무선 충전을 지원합니다. 근데 이게 무선 충전이 둘다 조금 다른 방식을 쓰기 때문에 그 거치대를 같이 혼용해서 충전한다거나 그런 거는 안 되고요. 그게 좀 맛이 안 식긴 한데 줄도 같이 호환은 안 되고요. 네, 그런 부분 좀 아쉽긴 하지만은 그 메뉴 조작하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은 서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게 무조건 더 좋냐라고 얘기한 게 조금 애매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 좀 익숙해져 있는 분들한테 그게 좀더 편하겠죠. 네. 보면은 그 처음에 이제 위젯 같은 부분인데 위젯에 넘어가 보면 네 지금 연락처 추가나 뭐 제가 지금 뭔가 해놓은 게 없기 때문에 칼로리도 지금 자동 계산해 주고요. 그리고 이게 좀 특이했던 게그 제가 만약 계단을 이렇게 걸어서 올라간다거나 그러면 고도가 바뀌죠. 그럼 계단을 뭐몇 걸음 걸었다 그러면 이제 그게 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도 기압계는 있었죠. 이게 고도나 기압계는 있었지만은 그것과 어떻게 보면은 그 고도 바뀌어서 분명히 뭔가 올라갔을 테니까 그리고 그 걸음수와 기압계가 같이 연동시켜서 그게 움직이면 이렇게 뭔가 걸었다. 이렇게 운동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뭔가 이렇게 계단 걸어 올라갔을 때 오늘은 몇 걸음 뭐몇 계단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표시해 주기 때문에 아 그래? 그러면 이제 좀더 올라가야지 하고 운동을 더 하게 만드는 약간 그런 기능도 있었고요. 알게 모르게 뭔가 이렇게 그 메시지를 보내줄 때 예를 들면 뭐 카카오톡이나 아니면 그 페이스북이나 뭐 그런 거 메시지 왔을 때 바로 여기서 화면을 대부분 다 확인은 가능합니다. 이전에는 알림을 알려주는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다 대부분 다 그냥 스마트폰 실제 열어서 봐야 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없어졌고요. 이거는 애플워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그 예를 들면 뭐 웹서핑 했을 때 뭔가 화면 뜨는 사진 같은 것도 그대로 다 여기 떠서 꼭 스마트폰을 안 보더라도 이걸로 다 확인이 가능하더라고요. 웬만하면 다 확인 가능하고, 진짜 그, 이 좁은 화면 때문에 뭔가 제한이 생기는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스마트폰을 켜야 된다. 그때는 이제 켜서
알겠지만은 그거 아닌 이상은 대부분 다 이 작업 화면에서 다 확인 가능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그 화면이 둘 다 많이 그 전보다 커졌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둘 다 작긴 작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실제 작업은 이제 스마트폰 하게 될 텐데, 근데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좀 더 화면이 커지고 그렇지만 좀 더 가벼워지고 배터리 부분에서도 문제가 없어진다고 하면은 사용자들이 이제 점점 실제로 이제 스마트폰 들고 이렇게 조작하는 것보다는 만약에 스마트폰이 그냥 든 상태로도 아주 전화도 깨끗하게 잘 되고 인터넷도 바로 여기서 화면이 다 확인 가능하고 그럼 굳이 스마트폰 무거운 걸 이렇게 들고 다닐 필요 없겠죠. 손목에 차고 다니면 되니까. 꼭 미래 얘기이긴 하지만은 그게 앞으로는 분명히 오게 되긴 될 겁니다. 아직은 그런 부분에서 그 이제 이전에 그 애플워치나 아니면은 기어 같은 제품도 보면은 스마트폰과 사람의 중간 역할을 이제 이어주는 정도만 했었다면 이제는 이제 이것만으로도 뭐 전화 통화도 가능하고 뭐 음악도 듣는다거나 뭔가 제어한다거나 조작한다거나 뭔가 음격을 조정한다거나 카메라 촬영할 때 사진 본다거나 뭐 그런 여러 가지 작업들을 좀 이제 가능하게 해서 좀 더 이제 그 이제 연결만 하는 거가 아니라 이제 따로 이제 단독으로 나와서 사용할 수 있는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그런 개체의 제품이라고 이제 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네. S3와 애플워치, 외형의 차이점 부분이나 내부에서 그 메뉴 부분 좀 간단하게 좀 살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